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엄청 감사하겠고요. 예, 자, 시작해볼까요? 1라운드 어딜까요? 두근두근하네요. 오, 모르겠습니다. 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예. 지명을 좀 보지 봅시다. 제트, 백스제, 이 어느 나라 말이야? 스웨덴 말인가? 스텐슬란다? 스웨덴. 북유럽은 확실합니다. 예. 북유럽인데 노르웨이언지 스웨덴언지. 왜 이런 거막 들어갑니다. 움라우트가 많은 걸 보니 스웨덴인 것 같죠? 어디야 스웨덴? 스텐스 왜 스텐 여긴 것 같다. 웨르스텐 스트르순트. 아, 아니었네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스웨덴이죠? 그죠? 스웨덴. 오, 스웨덴 되게 넓다. 왜 이렇게. 자, 다음 라운드. 2라운드 가봅시다. 와, 이거 어디야? 와. 뭐야, 여기? 자, 잠시만요. 뭐라고 써있나? 미국인가? 와, 이거 어디예요? 잘 모르겠네. 미국, 캐나다? 어딘가? 지금 침입수 같은 게 전혀 안 보이는, 예, 침입수가 있긴 하네. 캐나다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집이 되게 고풍스럽다, 그죠? 와. 담장도 없네요, 집에. 와, 이거 어디야? 이거 처음 보는데? 여기, 우체통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지? 간판이라도 뭐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돌집으로 돼 있네. 돌. 무슨 이상한 인공호수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유럽인가? 처음 이런데 처음 보는데요, 전. 차고도 있고. 좀 널찍널찍한 게 미국, 캐나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오, 굉장히 침엽수가 있네요. 한번 가봅시다. 간판이 나올 때까지 가봅시다. 목장이 있네. 그죠? 낯설다. 뭔가 지금까지 봤던 좀 달라요. 뭔가. 뭐 어디지? 미시시피, 미시시피 남부네 남부. 오, 야 이렇게 생겼네. 미시시피 주에 딥 사우스 지역이네요. 미국에 약간 이렇게 보니까 좀그 남부, 그 남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니까 그죠? 오, 이거 되게 뭐야 이거? 와, 이뭐 하는 데야 여기? 경마장인가? 와, 신기하다. 진짜 딱 넓네요. 홍보 방송 나오네요. 자, 미시시피로.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미시시피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중간 직접 뭐. 아자, 맞았다. 아싸싸. 이렇게 주 이름이 나와주면 고맙죠. 땡큐죠, 땡큐. 자, 다음. 아, 또 북유럽입니다. 아, 북유럽인 것 같아요, 또. 간판 봅시다. 아바스카냐. 뭐라고 써있냐. 다 A로 끝나네. 핀란드일 가능성이 있고요.
핀란드일 가능성이 있고 네덜란드일 가능성도 있는데 핀란드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잠시 봅시다. 핀란드는요, 이게 되게 언어가 독특합니다. 핀란드는 저기 그 모음으로 끝나요. 핀란드 스웨덴 국경 근처인가 봅니다. 그죠? 예. 핀란드 스웨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핀란드 스웨덴. 그러면 어디야? 그럼 어딜까? 핀란드 스웨덴 국경이 엄청 맞대고 있는데, 그죠? 아, 이거 이렇게 끝나면, 이쪽으로 가면 스웨덴이고, 이쪽으로 가면 그 핀란드 같습니다. 자, 빨리,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98번 도로. 28. 지금 이거 노르웨이, 핀란드하고 스웨덴 국경이니까 이 근처겠네요. 그죠? 여기. 어딜까요? 펠론 아니고, 파일라, 카스폴로, 여기도 아닌 것 같고. 로바니에미. 로바니에미는 어디야? 폴로스. 로피살미. 여기도 아니고, 우룰라. 어디야? 이거 뭐, 알 수가 없네. 이거 황무지도 있어. 칼도 아이비 황무지. 뭐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소슬레스키. 약간 이 보면 그죠? 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번호가.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뭐 어딜까? 여기 스웨덴, 노르웨이하고 국경, 스웨덴하고 국경, 이쯤 찍는 게 좋겠죠? 제가 조금 덜 틀리려면, 그죠? 핀란드였죠, 그죠? 핀란드인데, 이거 아래쪽이었네요, 그죠? 여기 있구나, 로바니에미. 그래서 쭉에서 국경, 그죠? 이렇게 좀 단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라운드인가요? 벌써, 오,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지? 이거 뭔가 일본 같은 분위기 아닌가? 저게 있네. 지금 왼쪽으로 차가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일본 같습니다, 일본. 근데 일본에 어딘지가 문제인데? 이거 뭘 키우는가, 일본에서? 야, 꽃, 뭐야, 뭘 키우는, 꽃양배추 키우는 건가, 이거? 하여튼, 일본 사람들도 이상해요, 그죠? 이런 걸왜 키우냐. 지금 일본으로 단정하고 있네. 일본이야, 이건, 그죠? 딱 보아하니까. 왼쪽으로 차가 달리잖아요, 그죠? 아, 아닌가? 차도 일본 차 아니었습니까, 저거? 도마레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일본어가 써있었죠, 그죠? 아, 근데 이거만 가지고 뭐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그걸 봐야죠, 저기. 간판이 나와야 되는데, 어딘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자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남쪽인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전에. 일본은 무슨 간판이 많기로 유명한데 꼭 이럴 땐또안 나오네, 간판이 또. 어디야? 개발이라고 써있네. 어디야? 안 보이네요. 혹시 오키나와인가? 오키나와 같진 않죠. 동백이 있어. 남쪽이에요, 남쪽. 그죠? 홋카이도 같은 데가 아니라. 바이오 파워, 농산물. 바이오 파워, 농산물. 농산물이 있고, 좀, 그러니까 규슈. 시코쿠? 벌써 여기 지금 자동차 뒤에. 아, 가렸네. 아, 모르겠네, 이거. 정확한 장소는.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자, 여러분. 빨리빨리. 1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규슈로 하겠습니다. 규슈.
아, 규슈 맞았죠. 예, 여기 미야자키시 위쪽이었네요. 예. 제가 규슈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게 그 야자나무 같은 게 있고 동백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럼 최소 우리나라의 이 전남 이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도를 거보면 그쵸? 이쪽 아래라는 거니까 시코쿠 아니면 규슈인데 조금 더 남쪽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가면 여기는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그다음에 오늘 좀 성적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네요. 아, 이거 모르겠다. 어딘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 간판을 한번 볼까요?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기 뭔가 보이는데. 이쪽으로 볼까나? 뭐라고 써있는지. 아, 안 보입니다. 아,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기 뭐가 있다. 러시아군요. 아, 러시아는 이거 맞추기 힘듭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아, 끼릴 문자를 이걸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야, 이거. 여기가 2km 어디냐? 야, 전혀 모르겠다 어딘지, 그죠? 일단 거기서 가봅시다. 지금 보니까 시베리아 같은 툰드라 지대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아,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아닌 것 같고. 야, 이거는 큰일이다. 진짜. 나무로 짓네, 집을. 그쵸? 그래서 기반 시설은 좀잘돼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나무가 꽤 있어요, 그죠? 나무가 꽤 있고. 나무가 잘안 보이네. 침엽수인가? 지금 보면 낙엽 화렵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원도 있고, 그러면 그루지아나, 저기, 그, 아, 여기 조금 평야도 있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쪽인 것 같아요.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20초밖에 안 남았다. 큰일 났다, 이거. 여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대로. 아, 예, 많이 틀렸군요. 조금 더 북쪽이었네요. 아, 이거는 맞추기 힘들다. 모스크바보다. 아, 여러분, 이거 1000km나 차이 나요.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넓은 땅입니다. 진짜. 이제 여기 쳐들어오는, 진짜 여기서 가면서 봐. 나폴레옹이 프랑스로부터 여기까지 쳐들어가죠. 이거. 미친 짓이죠. 그 당시에. 그죠? 와. 야. 이런 데는, 야, 이럴 진짜 넓다, 야. 거기서 여기가 바이칼로스인가? 아, 이게 바이칼로스구나. 어쩐지 엄청, 얘는 거의 바다만 하네요. 이거, 막, 아이고. 카자흐스탄도 엄청 넓은 땅이네요. 야, 또. 터키보다 훨씬 넓네, 카자흐스탄. 야, 이거 무시할 나라가 아니네. 자, 그래서 오늘 몇점 받았나? 2만 점못 넘었나? 19,270점입니다. 만족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